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APR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권이 26만 3,5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무슨 관련인지 알죠? 화장품 관련주.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딱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주들과 이 화장품 관련주. 신규주는 네. 매매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방송을 많이 네. 보신 분들은 신규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바닥 잡으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네.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30만 원이 머리예요. 이제 머리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저항대라 그래요. 여기 저항이 네. 좀 있어요. 부딪히는 가격이 네. 여기 보면 네. 이게 이제 월 주봉이라 그래요. 주봉이 보면 여기 삐죽삐죽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나오고 여기 위에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밟으면 가다가 밟으면 피나요? 안 피나요? 피나죠? 네. 이게 앞정이라 그래요. 여기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를 네.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이에요.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네. 거래가 좀 더 붙여주면 되는데요. 네. 화장품 관련주는 좀 나쁘진 않지만, 이건 네. 신규주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기준을 잡는 라인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목표가는 네.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잡고요. 거기 온다 그러면 네. 팔고 나와버리세요. 네, 저도 3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오르는 게 좀 힘드네요. 여기 매물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매물이 많죠. 여기 옆으로 막 이렇게 네. 행보하는 게 이게 매물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네. 몇 달 동안 이제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요거는 이제 흡수해야 돼요. 이게 좀 거래가 네.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쪽으로 네. 가도 저항대가 있어요. 근데 이 매물은 센 매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딱 치고 올라오면 네. 이거 장중 변동성 되게 세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아예 네. 그냥 걸어놔요. 그냥 29만 9천 원에 딱 걸어놔요. 네, 29,000원. 예. 9,000원이요? 예, 왜 그러면 그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서 30만 원은 매도 물량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000원 라인에서 딱 걸어 놓고 기다려 보세요. 한번 탁 팔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하세요. 한, 네. 네, 며칠 전에 한 두세 번 걸어 놨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거기는 매물이 있으니까 이게 추라이라 그래요. 예. 오늘 또 시장만 예. 좋았으면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예. 윗꼬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있어도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5일선 잡아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수급 잠깐 볼게요. 예. 수급도 이제 기관이 예. 좀 들어왔어요.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단기에 땡긴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의 매매의 특징은 기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 변동성이 세요. 외국인들은 예. 천천히 가요. 근데 기관들은 예. 갑자기 땡겨 올리는 변동성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장중 변동성이나 프로그램이 유발돼서 앞으로 딱 튕겨 올린다 그러면 딱 팔고 나와버리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